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라.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장면,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관점, 잘못된 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점은 자신이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고슴도치가 내가 너 사랑해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을 떠야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길 바라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2절과 5절을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바로 그것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이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자, 4절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것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현대인의 성경은 동일한 구절을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봐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죠?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누구를 대적했다?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의미의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가슴이 커져야 돼요. 그런데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없고 자꾸 지식적인 하나님만 커져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요. 실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호텔에 갔는데 어떤 유대인이 그 승강기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 왜 서 있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 승강기 버튼 좀 눌러달라고. 왜? 안식일에 뭐 일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 준수를 위해 그들이 몸부림쳤던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점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치의 병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엿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오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실수하는 거 없나 이런 사람들이 있대. 저 서울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새벽제단에도 여러분 잠을 깨우면서 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누가 받아요?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런 은혜의 담비가 늘 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나병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엿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구별되지 않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12절과 13절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적인 기준이나 스펙으로 보면 정말 부실하죠. 아니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거기 다 밑줄 그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사셨습니까? 3년 6개월 정도 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신지 몰라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매우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운데 열두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자, 네 번째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병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지 않은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한두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각 지역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8절 볼까요?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간구를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고 했죠? 자, 19절에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 그 다음 이쪽 오세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열두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고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스마트폰만 전기 꽂아놓지 마시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충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주 얼굴에 아주 능력이 막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35절과 36절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27절로 2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27절 보면. 그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나의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떨리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자, 두 번째, 나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선대하래요. 세 번째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고요? 오, 막 그냥 더 떨리죠, 그죠? 와, 떨려요. 넷째,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를 보시면서 마음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야 스스로 결론을 내리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가만히 네 가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더 세게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보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후련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너의 마음이 100% 나만 생각하면 좋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를 막 이런 것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네 마음을 100%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오직 100% 누구 거? 하나님 거.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렇게 늘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실제 용서에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심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큰 대못으로 못 박아 죽인 죄인이 우리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뭐하라고요? 너도 실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수를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로나19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37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다시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밑줄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또요, 용서하라. 또 주라. 예.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해로 말미암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은 100% 주님의 것입니다. 주변적인 환경과 여건,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이 그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원수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100%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